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WebGL의 샘플 파일을 자신의 환경에서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그 샘플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WebGL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전에 자, 현재 그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살펴봤었던, 이전 시간에 살펴본 동영상은 index.html이란 파일에 대한 샘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카피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자, cp index.html. 자, index.html이란 파일을 cp 카피한다. 무엇으로? test.html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실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파일은 저는 test.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nano test.json 엔터. 자, 그럼 내용이 비어있는 상태죠. 이걸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 생활 코딩의 인포그래피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포맷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각각의 포맷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 질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개의 세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월드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1990, 1995, 2000 이렇게 이 세 개의 시대별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르겠죠. 여기 있는 각각의 시대들을 하나하나를 여기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것으로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시리즈 A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 뒤에 있는 부분, 그리고 시리즈 B에 해당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리즈 A, 콤마 하고서 대괄호 열고, 대괄호가 열렸으면 반드시 닫혀야 됩니다. 먼저 닫아주시고. 그리고 latitude라고 하는 것은 위도라는 뜻이고요. longitude라고 하는 것은 경도.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이 지리의 정확한 좌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magnitude라고 하는 것은 뭐 규모, 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실제 데이터가 이 magnitud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gnitude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그 값은 최대 1.2를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1.1을 넘어가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1.2가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치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알아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도, 경도, 그리고 뭐 규모 이렇게 세 개의 세트 다음에 콤마가 오면 이렇게가 한 그룹입니다. 한 지역에 대한 막대기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만든 샘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 있죠? 이 붉은색 한 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하고서 다시 위도, 경도, 규모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또 한 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지리에 대한 정보를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비어있는 파일을 열어놓고요. 자,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대괄호로 열렸으면 대괄호로 닫혀야 됩니다. 자, 이것은 JSON이라는 파일 형식인데 JSON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JSON을 모른다고 해도 이 형식만 잘 지켜주시면 이것을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즈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리즈 A를 제가 여기다가 쓸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예제에서는 자, 1990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쵸?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자, 항상 열리는 게 있으면 닫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기 전에 열고 닫는 것을 하고 그 안에다 값을 입력하세요. 자, longitude, latitude, longitude, magnitude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입력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의 지도를, 한국의 위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위도와 경도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열었고요. 서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나오죠. 예, 37도, 126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latitude가 37도, 예, 37도, 그 longitude가 126도니까 자, 요 값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37, 126 맞나요? 37, 126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값으로는 저는 1을 주겠습니다. 1을 그 다음에 Ctrl O키를 눌러서 test.json 파일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수정을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만든 test.html 파일을 수정해서 test.json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자, nano test.json 자, 아니죠. 자, 실수했네요. html 자, 이렇게 되면 test.html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자, 여기 xhropen.test.json이라는 부분 요게 test.json 말고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내용을 test.json으로 바꿔주시면 index. 자, test.html 파일이 열릴 때 test.json 파일을 읽어드려서 거기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웹지의 글로브에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제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로딩이 됐고요. 기다려봤는데 이상하게 열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뭘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test.json 파일을 제가 잘못 작성했더라고요. 자, 이 텍스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사람이 작성할 건 아니라서 사람이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고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test.json 파일을 열어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데이터를 입력한 요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죠. 그죠? 제가 입력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에 요 시리즈를 감싸는 큰 대괄호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요걸 빠뜨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대괄호를 한 번 더 해주고 자, Ctrl O 해서 test.json 파일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떴고 그 지구에 자, 여기 어딘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막대기가 제가 서울에 대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자, 둥근 게 있긴 한데 이게 지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지구의 모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요소 검사를 하고요.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로딩을 해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world.jpg라는 파일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자, 그럼 world.jpg라는 파일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겠죠. 자, 여기 nano로 해야겠죠. nano globe.js로 해서 globe.js라는 파일에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imgdir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경로명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world.jpg에 대한 경로가 바뀌어서 좀 다르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trl O를 누르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world.jpg라는 파일이 잘 다운로드 된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이 파일이 뒤에 지도 그림이 잘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셨죠? 그리고 뭔가 약간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그 서울 비스무리한 곳에 이렇게
좌표가 찍혀서 이렇게 노란 선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구글어스로 가서 이번에는 일본에다가 좌표를 한번 찍어보죠. 자, 일본으로 갈게요.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쿄. 도쿄. 자, 이렇게 하면 도쿄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럼 도쿄에 대한 위도와 경도는 35, 139라는 게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35, 139.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nano test.js. nano test.json이죠. 자, 여기다 콤마. 그리고 뭐였죠? 예, 35, 139. 35, 139, 콤마, 0.5라고 하고 Ctrl O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보시면 자, 줄이 두 개 생겼고 줄 하나는 예, 초록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조금 경로가 어긋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얼추 도쿄의 근방에 이렇게 녹색 선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JSON 파일을 편집을 하시면 여러분이 지도를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월드 파퓰레이션에 보면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각각의 수치에다가 롤오버를 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 있는 요 막대기의 길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현재 안 바뀌고 있는 것은 요 각각의 수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다시 nano test.json 이렇게 하고 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여기 있는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대괄호를 복사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제가 콤마 하고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1999년이 한 번 더 추가되는데 여기다 5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본을 1로 하고 한국의 서울을 제가 0.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O 엔터. 그 다음에 지도를 열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그래프가 표시가 됐는데 롤오버를 하면 예, 이렇게 바뀌죠? 동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요. 제가 test.nano.test.htm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열어보면 여기 있는 월드 파퓰레이션에 해당되는 이 그래피컬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내려가 보면 자, current info라고 하는 요 html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css에 의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롤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는 이유는 자,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에 자, 포문으로 이어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아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배열을 여기 있는 포문으로 돌려서 하나하나 실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getElementById에 의해서 year 1990, year 1995 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y라는 변수에 담고 y에다가 add event listener를 해서 마우스 오버, 즉 마우스 포인트가 롤 오버 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게 setTim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용을 한 건데 자, setTim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펑션이고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 어떤 익명 함수를 리턴하는데 그 익명 함수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것인가 또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서
본인의 맥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한 예제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이 시리즈. 근데 시리즈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이런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 글로브에서 제공하는 샘플 중에 글로브 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브 서치 안에 보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search.json도 있죠. 이 index.html 파일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search.json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를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vi search.js. 자,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 뒤에 바로 위도, 경도, 그리고 규모가 나타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WebGL 글로브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